안보와 패거리 정치를 염려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미동맹 등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통합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후보 시절의 불안을 다소 씻겨주는 것이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기대해보게 된다. 사실 이번 선거는 진보 세력의 정치적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촛불이라는 전체 국민 30% 수준의 촛불바람을 일으키며 이를 혁명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탄핵을 성취시킴으로써 정권 장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탄핵은 새 정권의 호재였지만 그 호재가 언제 악재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탄핵이 순수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촛불이 아닌 다른 세력에서 대통령의 사소한 잘못에도 탄핵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전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물론 새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당선 연설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신념이 정치 현장에서 집권하면 보수를 괴멸하겠다는 대통령 소속 당내 강경파들의 소신을 아우르지 못한다면 그를 지지했던 촛불이 아닌 다른 촛불이 큰 저항을 일으킬 것이고 그 저항은 또 한 번의 탄핵 같은 정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통합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통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정권에서의 국회는 진정한 국가발전보다는 같은 당은 당끼리, 다른 당은 다른 당끼리 이전투구를 벌이며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각 당과도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친노, 친문당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만일 다른 당과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20석의 의석으로는 국회에서 다른 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전 정권이 겪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많은 숙제를 가지고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통령의 초심이 끝까지 반영되는 결과를 보고 싶다.